다음은 요거는 조금 시간이 된 얘긴데 여쭤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법사위 청문회에서 최혜병 특검 관련 증인으로 나온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 제가 보고 하루 종일 손이 떨려가지고 보질 못하겠더라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범죄자들에게 사실은 위증은 뭐 문제도 아닌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죠? 그렇죠. 이게 사상 초유일이잖아요. 네. 아니 이거 마지막 무슨 양심이에요? 증언 선서를 열받게 거부까지 거짓말을 못 하겠다는 걸 막 지키는. 아, 그러니까 무슨 마지막 양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세 명이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아 서로 위에서 단속을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미 그러니까 사전에 봐봐요. 이종섭은 일단 겁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호주로 이게 뺀 거 아니에요. 도주대사.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청문회 때도 보면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종섭이. 임성근을 보니까 임성근도 한술 더 떠요. 임성근 장난 아니었어요. 표정이 막 울 것 같은 표정.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막 추궁받을 때 거의 울라 그래 막. 그래서 야 임성근도 저게 간이 엄청 작구나. 그다음에 신범철 보세요. 무슨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그런 전화가 아니고요. 회수와 관련된 전화. 걔는 실토를 했어요. 실토를 했어요. 유도신문 걸려서.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세 명의 이 위험성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위에서.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저것들. 네. 근데 거기다가 선서까지 했어. 그럼 겁이 많은데 선서까지 해서 위증 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말하다가 이거 하면 위증인데 해다 어버버버 하다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얘 셋을 잡아야 되겠다.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야 너희들 증인 선서 거부해. 이렇게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예 편하게 위증해. 아 편하게 그러니까 묵비권 거의 비슷하게 행사해라. 그리고 개뻥 쳐도 된다. 그거 하면 거부하면 괜찮지. 거부하면 어차피 위증해도 된다. 말 실수해도 괜찮아. 거부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한 거를 누가 뭐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점에서 선서 거부를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또 바보같이 아 그래 선서를 거부하면 나중에 위증으로 처벌은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고선 선서를 거부했는데 그날 연락이 깨지기도 하고 분위기 보니까 선서 거부한 거로도 뭔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진짜 안 편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이 셋도 어떤 외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켰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시키는 말만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정해진 답만 하더라고요. 그쵸. 하다가 뭐 질문이 그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게 막 보이던데요, 진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퇴장하라고 막 하잖아요. 하도 껴들어가지고 퇴장하라니까 또 조용히 퇴장해. 항의를 안 해.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건데. 담이 작다. 네, 세 명 다. 네. 그 불안한 눈빛에서 증언 선수 거부 명령을 받고 너네 가서 사고 치지 마라. 그렇지. 이거 단돌이 쳤군요. 네. 이 단돌이를 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윤석열일까요? 모르겠어요. 실이겠죠. 윤석열 아 김건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이시원이든 뭐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윤석열은 이런 거 단돌이 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의 섬세함은 없죠. 그렇죠. 그 전략이 있어야지 이거를 네. 단돌이 칠 수 있는 건데. 하는 장을 써야 되니까. 예. 윤석열은 아니고 김건희나 이시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었습니다.